3577님이 흥폭발 이성경 씨 촬영 현장 별명이 주크박스였다고요. 자, 증인 옆에 말씀해 주시죠. 솔직히 그러면 말해볼게요. 어떠셨나요? 저야 미란 선배예요. 미란 선배가 훨씬 주크 아니 그 말해. 주크박스시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 저도 되게 흥이 많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번 영화에서만큼은 아닌 게 그죠? 두분다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 네. 일단 너무 시끄러워요. 현장에서 모니터 있으면 뒤에서 막 짜잔짜잔짜잔짜잔 저는 하시는데. 제대로 노래 부르는 거한 번밖에 없어요. 축가 부르기 전날 연습한다고.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. 아,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. 둘이 되게 너무 사랑스러워요. 아, 평소에 네. 계속 그럼 노래 연습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? 저는 약간 잘 모르는 흥얼흥얼 그냥 아 이런 느낌인 거고 미란 선배 정말 잘하세요. 구성지게 많은 노래와 많은 춤을 다 아시고 너무 잘하세요. 그걸 다 어떻게 아시는지 모를 정도로 아이돌 노래랑 춤이랑 맨날 TV만 보신다. 그러니까 저는 그냥 흥얼흥얼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해맑게 신난 거고 미란 선배 진짜 주크박스 실력자 능력자. 너무 그 메이킹 필름 같은 데서는 노출 좀 시켜주세요. 궁금하네요. 두 분 다 너무 재밌어요. 근데 영화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저희가 두 분이 워낙 친하게 끈끈하게 이렇게 지내주시니까. 사실 그 영화 속의 미영아치의 호흡 때문에라도 더 이게 사실은 컨디션이 사람이 다 다르고 무드가 다르잖아요. 기분과 그쵸, 상관없이. 그쵸. 그래도 현장에 왔을 때는 항상 그렇게 좀 더 그게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맞아요, 같아요. 맞아요. 그럼 합도 잘 맞았지만은 서로 이렇게 좀 그런 예를 들면 장난을 치든 노래를 부르든 뭔가 밝은 모습들을 좀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더 편안해지고 연기할 때 호흡도 더 좋아지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.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. 네. 현장 분위기도 그려지고요.